1600대인데 신멸 맞추고 성장할까요? 아니면 강 장비부터 성장할까요? 멸화부터 해, 멸화부터. 봐봐. 1600에서 강화해. 보석 그대로 놔두고 강화해. 그 상태에서 1620 찍혀봐. 그 보석으로 1620대 하탁 갈 수 있겠어요? 갈 수 있는 레벨이 됐으니까 지원 넣겠지. 파티가 안 되지. 걔 스트레스 받는 거야. 보석을 미리 맞춰놓고 강화를 하면은 지금부터 세게 숙제를 할 수가 있잖아. 그리고 레벨만 딱 되면은 바로 갈 수 있으니까. 건슬부기 20강 올 10멸롱 하니까 잘 받아주더라고요. 멸화 7개입니다. 무조건 10렙 보석이면 요즘엔 거의 프리패스라니까. 진짜 뭐 다른 거 필요 없어. 팔찌고 무품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보석 딱 10렙 쫙 끼고 있지. 그럼 무조건 파티 프리패스. 취직에는 깡템 랩, 깡보석 카드 이렇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? 아유 당연하죠. 일단 제가 봤을 때 템랩도 템랩인데 일단 1순위가 보석이고 2순위가 깡랩임. 깡랩이어도 보석 50 싹 도배면은 받아주거든요. 잘 말 나온 김에 설명하는 뉴비 복귀자를 위한 육성도 아우창리. 자 뉴비들은 이제 뭐 하이퍼익스고 뭐고 해서 뭐 보석을 받거나 카던을 돌아서 보석을 모을 텐데 언제까지 대충 끼냐면 일단은 1475 첫 쿠쿠 구간 1475를 기점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게 7렙 보석 한 50%는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. 절반 정도. 그리고 1475부터 1540 여기가 이제 아브레이슈드 하드 진입이거든요. 여기에 이제 7렙 보석이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돼. 그리고 1540부터 80까지 해야 될 게 있는데 노말 일리아칸하고 카얀겔 하드입니다. 요때는 이제 뭐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되냐면은 9렙 보석 한 3개 이상이면 좋아요. 3개 이상. 왜냐면은 이걸 왜 미리 맞추고 1580을 찍으라고 하냐면은 올 7렙으로 1580 딱 찍으면은 노칸하고 카얀겔 가기가 좀 빡셉니다. 더구나 트라이팟을 가야 되는데. 근데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숙련 파티는 올 7렙으로도 편하게 가요. 근데 지금 이걸 참고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세급이 18각도 안 된 사람이 있을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라도 좀 쇼부를 봐야 돼요. 그래서 9렙 보석 한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. 강화를 천천히 하란 말이야. 이 구간에는 9렙 보석도 3개지만 이제 여기서는 고대악세도 있어요. 고대악세는 4개 정도 끼셔야 됩니다. 직각이 포함된 악세는 비싸기 때문에 고대악세는 4개 정도. 품질은 대충 한 파품에서 보품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1580부터 1600 구간 이제 여기가 학한 구간이거든요. 학한하고 상노죠. 상하탐 노말 한 4-5개면 좋을 것 같아요. 4-5개 이상. 4-5개 이상 최소야 최소. 여기서부터는 고대 악세 직각 악세 매물을 좀 보기 시작해야 돼. 그래서 이제 1600에서 1620 최종 던전이죠. 상하탐 하드 여기는 이제 10렙 보석이 필요해요. 10렙 보석이 2개에서 3개 이상. 당연히 나머지는 9렙이면 좋지만 7렙을 낄 거라면 한 2개에서 3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. 2개에서 3개까지는. 그리고 세급이 18각 완성은 여기서 돼야 됩니다. 이 사이에서 돼야 돼요. 이 사이에서 세급이 18 완성은 이미 돼 있고 이 상하탑 하드는 세급이 30이 돼 있어야 됩니다. 웬만하면.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이들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상하탑 하드 같은 경우는 무기를 이제 보는데 21에서 23까지 보거든요. 아 22? 이게 미니멈인데 이제 무기 25강 찍고 방어구 방컷 안 되는 사람이 많아. 무기는 25강인데 막 방어구 하나 막 15강 16강 이런 사람 많거든. 진짜 제발 이런 무식한 강화 좀 하지 마세요. 진짜 제발. 진짜 로아는 제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로아는 무기를 24에서 25 찍을 돈이면 방어구 전피스를 다 올릴 수가 있거든. 1강씩. 무기 25강은 언제 가는 거냐면 자 이제는 좀 심화 과정이야. 자 1620이 넘어가는 지금 악귀들 있지? 지금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갈라져요. 1. 질겜 2. 카멘 선발대. 질겜러는 여기서 무기 강화 쭉 누르시면 돼요. 무기 강화 쭉 누르시고 보석은 아마 이쯤 되면 올 9렙은 이상일 거야. 그리고 보석 그리고 나머지 강화 그리고 카멘 선발 지향이면은 이 사람들은 무기가 25강이면 방어구는 23강으로 맞춰라는 거야. 무기가 24강이면 방어구는 22강으로 맞추세요. 22로. 그리고 만약에 이때까지 보석 강화 안 돼 있으면 보석 올 실내짝 해. 이게 9월까지 가능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. 그리고 무품은 1580 녹한 카얀게 갈 때 파품 이상이 돼야 됩니다. 학한 상노에서 상하탑 이 사이에 무조건 보라 가세요. 고정판 있는 사람은 파품이어도 돼. 근데 이게 존나 안타까운 게요. 자 솔직히 파품에서 보품 올린다고 해서 진짜 죽도 차이 없습니다. 가성비 쪽으로는 진짜 죽도 차이 없어요. 차라리
내 현실적인 추천은 그 돈 가지고 보석 올리는 게 훨씬 나아.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 뉴비분들 상담해 드리다 보면은 가끔 지금 1475에서 1549 구간에 품질 색깔이 약간 요런 색인 사람들이 있어요. 약간 누렁이들이거든? 조금 올려야 돼요. 몇 번만 누르면 가. 또 궁금한 거 팔찌? 그놈의 팔찌는 제발, 야 팔찌 잘 봐. 팔찌는 이 1580 구간까지 있지. 유효 3개 정도 뛰어나는 말이야. 1620이 넘어갔는데 본인이 돈이 남아 돈다. 특성 두 줄에 유효 두 줄 띄우시면 됩니다. 특성 한 번 200 이상으로. 이거면 솔직히 카멘까지 가고도 남아. 그냥 뭐 이건, 이건 솔직히 신용도 안 써도 돼. 그냥 플러스 알파야 이건. 스님, 본캐를 하냐 부캐를 하냐는 내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. 자 봐봐, 님들이 방송인이라고 생각해봐. 님들 친구가 옆에서 야 나 본캐 해야 돼 부캐 해야 돼 물어봐요. 그럼 답변을 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, 그지? 본캐를 해야 될까요 부캐를 해야 될까요는 기준이 뭐냐면 재미와 돈이에요. 자 돈이 풀려하면 부캐를 더 찍어내는 거지. 부캐 레벨을 올리는 거는 이제 차후에 설명을 할게. 재미를 느낄 거면 본캐겠죠. 부캐 레벨이 1540이 안 된다면 저는 부캐 강화하는 거 추천드립니다. 언제까지? 1540 찍을 때까지는 강화 추천해요. 만약에 이 레벨을 넘어서버리잖아? 이때부터는 부캐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본캐가 되는 거야. 리턴이 안 나와요. 1540 이상을 찍으면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절대로 안 나와. 제로썸이 안 돼. 이게 제로썸까지 가는데도 되게 오래 걸려요. 솔직히 부캐의 최대 레벨은 저는 지금 1550 정도로 봅니다. 1550 1540이면 딱 레벨이라서 좀 걸러지는 것도 많고 해서 이거 넘어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 마음대로야. 야 그리고 방송 보는 뉴비 복귀 유저분들 제발 진짜 고대학세 맞출 때 목걸이에서 직업 각인 챙기지 마세요. 제발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.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유가 나오는 거야. 자 귀걸이 팔찌는 옵션을 몇 개를 봐야 돼? 세 개 봅니다. 뭐 봐? 특화 각인 강인. 목걸이는 몇 개 봐? 네 개야. 뭐가 구하기가 더 힘들겠어? 목걸이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. 나머지 악세 품질을 올릴 때 마지막에 쳐 남는 게 목걸이인데 목걸이가 품질 100이면 사이드 특성값이 500이야. 수박 그 미친 짓을 해야 된다고 나중에. 그러니까 목걸이는 직각을 절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. 웬만하면 진짜 돈 어지간히 많은 거 아니면 쓰는 게 아닙니다. 절대 8레벨 홍염은 안 써. 웬만하면 8레벨은 있잖아 참 애매한 보석이야. 이게 7레벨하고 갭이 많이 안 나. 근데 가격 차이는 많이 나. 3배잖아 근데 보통은 8레벨은 건너뛰는 보석이에요. 보통은 녹한 간다고요? 야 스님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 좀 몇 번만 좀만 더 누르자. 이거 진짜 이거 파란색만 만들면 안 될까?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눌려가지고 상아탑도 가고 싶은데 트라이 받아줄 것 같냐고요? 스펙 한번 볼까요? 어 이거는 가면 받아주죠. 이건 무조건 받아줍니다. 땅 랩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줍니다. 카드만 한번 볼까요? 어 이건 그냥 가시면 돼요 선생님. 자 봐봐 레벨 봤지? 어 레벨 땅 랩? 보석 봐. 어 보석 훌륭하지? 그러면 마지막에 카드 본다니까. 이렇게 돼 이게. 이게 그냥 평범한 공대량 시점이에요. 이게 와 팔찌도 좋네? 그러면 이제 뭐 봐? 추피도 한번 보는 거야. 그냥 추피는 그냥 한번 보는 거야. 그냥 본다면 합 5,6 까는데 이게 파티를 안 받아줘요? 이게 깔 이유는 없는데 이게 왜 까일까? 수바 이거 까인다면 원정대립 같은데? 아니 카드는 괜찮을 것 같아. 야 솔직히 아부 하드 5,6 까는데 수바 세구 좀 에바 아니야? 아 세구까지 본다고? 하시댕 진짜 이건 존내 깐깐하긴 하다. 그러면 카드 같네요? 그러면 카드 하부 3, 4부 세구 18 아니면 안 껴준다고요? 그거는 거의 땅랩이나 부캐팟 아니야? 이거는 수박 구렛멸화 3개 했다가 지금 템랩이 1583디요? 세구빛 있어야 된답니다. 야 무슨 하부 3, 4 카는데 수박 1580 스트라이커가 정겹다고 걸러? 띄커서 걸르는 건가? 아 참 알 수 없네. 악세 이슈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걸러진다면 걸러지는 것도 희한하긴 한데 이 정도로 질문이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. 지금 4시간 동안 떠들었거든요. 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수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